당도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총력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오늘 밝혔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관련해서 시도당 대회를 다 일정을 연기했고요. 그다음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했고, 이미 먼저 후보자들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뭐 당의 어떤 방침과 같이, 방침이 나오기 전에 지역구하고 국회에 그냥 상주하면서 전국적 피해 상황도 살피고, 정부와 어떤 대책을 서로 협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또 피해 지원을 신속하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 지역에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것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진행은 아직 되지 않고 있고요.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님께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가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만으로 피해 복구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현재로서는 추경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피해 규모가 아직 산출이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죠. 시기상조고요.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집계가 돼야 예비비 2조 2천억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그러지 않은 부분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흥행을 노리고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것은 법적 아주 규정이에요. 우리 당헌당규의 규정이지, 그거를 전당대회를 미루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요. 그래서 8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되,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차만 거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도당 대회를 상무위원 50명 내외, 또 그리고 전국 전당대회, 전국 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 700명 내외, 이렇게 참석해서 2m 이상씩 간격을 띄우고, 선거 운동은 또한 명씩만, 네, 각 후보별로요. 연호 구호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 방역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당이 무슨 흥행을 하겠다고 전당대회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대표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프로야구도 지금 관중 없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익숙할 것 같아요. 이해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게왜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 오히려 제가 좀 묻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예, 그러니까요. 2016년, 추미애 대표 지도부가 첫 번째였고요. 2년 임기를 다 채웠고,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 지도부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2년 임기를 다 채우는, 아마 우리 당 역사상 임기를 다 채우는 두 번째 지도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이 안정화됐다. 시스템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추미애 지도부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을 지금 지도부가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지도부가 했다기보다도, 우선은 첫 번째는 국민들께서 촛불혁명의 정신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의 후보를 골랐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명령을 정확하게 이행하려고 다짐하고 준비해온 후보들이 우리 당에 많았다.
그 둘이 합쳐진 결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이제 2018년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시고 1년 뒤에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러면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은 당이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게 국회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찬 당대표와 이해찬 지도부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였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교체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네. 실제로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법이라든지 또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이라든지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이라든지 사실 하고자 하는 법을 못했거든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딱 그거 하나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민생법들은 있습니다. 민생법들은 있지만 개혁법들은 사실 손을 못 댄 게 많은데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때 선거운동 잘해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잘하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처음부터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1년 전에 공천했잖아요. 그렇죠. 네. 1년 전에 공천한 게 아니라 공천 룰을 정한 거죠. 룰을 정하고 일절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만큼 대표. 그러니까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재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나 중간에는 아 이거 나 이거 오로지 이거 시스템 공천 정착시키려고 당대표인데 아 이거 힘들긴 상당히 힘들네요. 이런 그 이 뭐라고 할까요? 독백을 한 두세 번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로 공정하고 사심 없이 엄정하게 시스템 공천을 했고 그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님의 그 시스템 공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천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전해요. 왜 민주당은 물갈이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기자님은 물갈이가 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이 시원하잖아요. 저쪽 당은 저렇게 막 쳐내는데 왜 민주당은 그런 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님 물갈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전권을 가진 제왕적 총재가 다 쳐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갖다 앉히고 할 때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떻게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민주정당이 제도에 의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고 유권자와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해야지 왜 한 사람이 와서 다 국회의원 목을 칩니까? 그거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인 겁니다. 아 그래도 재미가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상대 당의 공천이 얼마나 즉흥적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빈 구석이 많았는가 하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공천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당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새 지도부는 뭐냐? 새 지도부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는 저는 국난 극복이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끝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많은 전문가들이 올 8월쯤이면은 아마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는가 올 초에는 그렇게들 예측을 했어요. 그래도 8월쯤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8월까지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의료진과 또
또 정부의 노력과 민주적 시민 의식으로 단련된 시민들,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어느 정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만. 근데 경제 문제는 이거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선제적으로 추경을 세 차례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최근의 지표로는 경기의 반등 기미를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일부 있지만 그것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는 너무너무 뼈아픈 선택을 했고 너무너무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직장에서 밀려나고 더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많은 기업이 파산을 하고 하는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이른바 위기의 강을 건넜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 강을 건넌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그때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위기의 강을 건널 수는 없는 겁니다. 다 같이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같이 건너야 되는 것이지 당신들 약자들을 야 건너지 마 배 없으면 뭐다 여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난을 극복한다는 게 말로 하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특히 우리가 경제적 약자들을 이 위기의 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절체절명의 책임감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단순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미 우리 시대에 닥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는 게 저는 국민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면서 엄청난 긍지를 얻게 됐죠. 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니까 되는구나. 못할 것 같았는데 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들처럼 보였는데 아, 우리가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확인했거든요. 국민들께서. 저는 그 국민들의 긍지를 바탕으로 연대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하는 이 연대감을, 연대의식을 같이 묶어서 그걸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저는 그게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우리 당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이자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일을 차기 당 지도부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 당이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우리 당이 거대 여당 아닙니까? 거대 여당은 국회에서 어쨌든 입법으로든 정책으로든 예산으로든 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국회에서 이거를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발도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경험, 경륜, 그다음에 비전, 훈련된 역량 이런 분이 저는 굉장히 차기 지도부에 꼭 필요한 덕망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국정운영에 너무너무 큰 축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과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꼭 훈련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가 그냥 와서 지금 잠시 뭐 다음에 있을 대선을 준비한다. 전혀 그건 아니에요. 대선을 관리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난 극복의 비전과 의지와 실천 역량을 갖춘 사람. 그다음에 176명 의원을 갖고 있고 광역단체 세 개를 빼고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전국의 중요한 광역단체장을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 여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